네, 안녕하세요.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와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장애인 여행을 담고 있는 한박TV 채널 운영자 함정균이라고 합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제가 교통사고로 2013년도에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있는 2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어요. 그러다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하철 환승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, 이 부분은 좀 너무 어렵구나. 내가 나중에 여기 와서 똑같이 또 헤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하나 두 개씩 담다가 이제 핸드폰 용량이 다 돼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유튜브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영상에 저만 보려고 올려놨는데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이거는 나만의 그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시점이 2017년도 초 정도 될 거예요. 아마. 편집은 이제 어떻게 배우게 되셨을까요? 제가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배우고 싶어서 많은 그런 학원들을 알아보고 했는데 그 학원들이 대체로 그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어떤 학원은 휠체어가 갈 수는 있었는데 그 강의실 안에 휠체어가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학원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죠.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으실까요? 정말 그 수백 개의 영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100만 조회수가 넘어간 그 버스 탑승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그때 제가 지역별로 많은 곳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타는 그런 환경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버스를 탔을 때에 굉장히 그 어려움, 그다음에 타고서 내릴 때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 조회수가 제 채널의 유일한 100만 조회수 넘는 그런 영상인데 그 부분 보고서 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영상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런 영상에 담지 못했던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? 그리고 한 번은 지하철에서 제가 충무로역이 굉장히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데 거기 앞바퀴가 빠져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민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도와주셔갖고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험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시민분들이 도와주셨을 때. 최근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실까요? 특별하게 다가온 일은 아니고 네. 그 시민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느껴요.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통 예전에는 그 휠체어를 봐도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먼저 타고 그 다음에 휠체어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휠체어를 딱 보면 휠체어를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처음에 내가 영상을 찍을 때 하고 시민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죠. 보니까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그런 유튜브 활동들이 좀 많잖아요. 그때 그런 영상들을 보고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특별함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요즘에 새롭게 관심 가는 분야가 혹시 있으실까요?
특별히 관심 갖는 쪽은 드론입니다. 제가 그 손이 좀 불편해서 예전에는 그 직접 조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론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 나온 드론 제품을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드론이 나와서 이제는 내가 손이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드론을 제가 직접 띄워서 제 채널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고 해서 그렇습니다. 근데 최근에 행복한 일이 있으실까요? 제가 영상을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을 가면 아내가 촬영해주고 저도 촬영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여행할 때 등장을 해요. 고등학생이에요. 1학년인데 보통은 그 나이 때 되면 부모님을 잘 안 쫓아다니잖아요. 근데 이제 촬영한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왜냐면은 가족하고 그렇게 그 여행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뭐 가족하고 막 가고 막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놀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식구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2024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? 저는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건강하기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4년도에는 건강은 잘 챙길 것 같아서 건강하고 플러스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구독자 수치가 있거든요. 그거를 좀 달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이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가족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일주일에 한 군데씩 해서 24년도에 50군데 여행 영상을 찍자가 현재 목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비록 그 장애 플러스 여행 콘텐츠를 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 채널은 한박집입니다. 여러분들 2024년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